네, 빨리 합니다. 네, 당근페이죠. 지난주에 노천원을 줬었는데, 이번주에는 하나은행 27일부터 시작했고요. 하나은행 계좌를 연결을 하면은 이벤트 종료일 이후에 2주 내에 2천원을 준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연결하려고 했는데, 네, 하나은행이 사업자 명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 당근 어플에서 네, 당근머니 메뉴로 들어가면 되고, 요 배너가 왔다갔다 하면서 하나은행 네, 이 이벤트를 누르면 되고요. 혹시나 뭐 당근페이 안 쓰는 분들은 네, 추첨을 통해 가지고 뭐 이런 거를 추가로 더 준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면 될것 같고 네,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고요. 이벤트 페이지에서 네, 여기 이거를 눌러서 하면 되는데 지난번 1000원은 즉시 줬는데 이번에는 이벤트 종료 후에 2주 이후에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했다가 끊으면 안 돼요. 네. 뭐 기존에 연결했던 거는 끊어도 상관없고 네, 하나은행만 연결해 놓으면은 네, 2000원을 주니까는 네, 줄때 받는 게 좋겠죠. 뭐 연결하는 데는 계좌번호만 안다 그러면은 뭐 10초에서 20초도 채 걸리진 않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